이집트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파라오의 미라? 스핑크스? 기자의 대피라미드? 기원전 4000년경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집트에서의 유적 발견은 항상 고고학적 놀라운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에 아직 전설, 신화로만 존재하지만 만약 발견된다면 인류가 발견한 그 어떠한 유적보다도 신비롭고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기원전 48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하며 여러 목격담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기록된 이집트 미궁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명의 왕은 공동으로 기념물을 남기기로 하고 모이리스 호수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의 도시 근처에 미궁을 지었다. 나도 직접 이 미궁을 보았는데 그것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훌륭한 건조물이었다. 물론 피라미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난 건조물이어서 그리스의 거대한 건조물을 여러 개 합쳐야 겨우 그에 필적한 정도이지만 미궁은 그 피라미드를 능가한다. 그 안의 건물은 2층으로 된 구조이고 3,000개의 방이 있는데 반은 지하에 있고 나머지 반은 그 바로 위에 있다. 나는 위층의 방을 모두 한 차례 직접 둘러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발을 그대로 서술할 수 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위층의 각 방은 실로 인간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장관이었다. 미궁의 건물이 끝나는 구석에는 높이 40오르기 이하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동물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호수 중앙에는 두 개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둘 모두 수면상의 높이는 50오르기 이하, 수면 밑의 높이도 똑같이 50오르기 이하며 그 위에 옥자에 앉아있는 거대한 석상이 놓여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집필할 때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판적인 눈으로 서술해 후의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목격담의 기록도 있는데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 지리학자인 스트라본 또한 자신의 책 지리지에 이 미궁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라미드와 비슷한 미로가 있으며 그 옆에는 이 미로를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다. 안내원 없이 구경하다가는 궁전의 입구나 출구를 찾을 수 없다.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방의 천장이 단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각 피라미드가 같은 높이에 서 있다. 이 외에도 세기를 거듭하며 목격담을 기록한 책들이 존재합니다. 연구자들은 책의 기록을 토대로 지도를 그려보며 미궁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찾게 되고 그리고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연구원들이 마타 원정대라는 조사단을 꾸려 그 지역을 찾아 조사합니다. 이집트 정부 허가 없이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지상 침투 레이더를 통해 그곳을 스캔하며 지하에 반복적인 패턴을 가진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전설, 신화로만 생각되던 미궁의 이야기가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발견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건설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이집트 미궁. 현대시대에도 건축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규모의 미궁을 그 당시 인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3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미로와 수면 밑에서부터 총 높이 180m의 두 개의 피라미드. 자, 이제 발굴을 시작하여 전설로만 남겨져 있던 미궁을 발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에서 그 지역의 발굴 허가 요청을 거절합니다. 발견 사실과 발굴 작업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말 없이 그저 묵묵부답. 그러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사실 미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집트 정부는 굳이 돈을 들여 발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궁은 존재하지만 현 이집트 정부는 이곳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이집트의 유물들은 많은 도굴꾼들에 의해 전 세계 경매 시장에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직접 가보게 되면 치안의 문제, 문화재 보존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설, 신화로만 남아있는 이집트의 미궁입니다. 발견만 된다면 그 어떠한 유적보다도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이집트의 미궁. 과연 그곳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